안녕하세요. 한식고구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줄기로 김치를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. 아마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보통 고구마 순김치라고도 하거든요. 원래는 이렇게 고구마 줄기 잎이 달려 있는 건데 시중에서 팔 때는 잎은 떼고 이 줄기만 이렇게 따로 팔아요. 오늘 두 봉지를 샀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게 고구마 껍질 벗기는 일이에요. 덩어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해서 꺾으면 껍질 때문에 토가 안 부러지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걸려요, 또 껍질이. 그러면 거기서 꺾은 데서 또 껍질을 이렇게 아, 이 고구마 줄기 김치는 1년 중에 가을에 잠깐 먹을 수 있는 김치예요. 그래서 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담아 먹는 게 전부거든요. 아, 소금물에 절여서 껍질을 벗기면 더잘 벗겨지고 물도 덜 든다고 하거든요. 그렇게 한 1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김치니까 절여야 되죠? 그래서 소금을 그냥 대략 한 주먹하고 두 주먹 섞어줬는데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한 주먹 더 해줬어요. 소금이 잘 녹게 물을 조금 반 공기 정도 이렇게 넣어줬어요. 한번 뒤적뒤적 섞어주세요. 무채를 조금 같이 절여보려고요. 무채는 안 넣어봤는데 이번엔 좀 새롭게 또 정말 요즘 정말 김치하기 싫거든요. 오늘은 그냥 최소한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. 오늘은 풀도 쓰기 싫고, 과일도 배도 없고, 사과는 있는데 보통 사과 배를 저는 조금씩 넣거든요. 풀도 안 쓰고, 오늘 육수도 안 내고,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만 하려고 해요.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, 약간 젓갈, 고춧가루, 마늘, 대파, 단맛, 이 정도만. 30분 절이니까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 이렇게 망창망창 휘어져요. 물에 헹궈서 오겠습니다. 아, 물을 살짝 뺐고요. 오늘은 대충 한다고 그랬잖아요. 정말 대충 할게요. 저는 고춧가루는 보통 요 국자루 기준으로 해요. 이게 제가 안 버리는 게 옛날에 배추 할때 요거로 기준으로 했거든요. 뭐한 포기에 요거 하나 반 이런 식으로. 굉장히 편해요. 일단은 재료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는 건 조심해야 돼요. 너무 짜면 뒤끝에 쓴맛이 나요. 그래서 일단은 너무 한 번에 간을 맞추지 말아라. 그건 힘든 일이에요. 처음부터 두 국자 넣었으면 이제 너무 빨갰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마늘. 마늘도 이거 한 반만 넣어볼게요. 마늘 좀 많이 넣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툭 넣고 기본만 넣는다 그랬죠. 이거 마늘은 아니야. 대파는 흰데 3개 넣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액젓인데 액젓도 조심해야 돼요. 액젓도 확 들어가면 안 돼요. 대충 알아야 돼요. 아이고 조금 더 넣어볼까? 예. 그럼 이제 기본은 다 넣었어요. 이제 단맛만 좀 넣으면 끝이에요. 김치 할때 너무 짜게 하거나 싱겁게 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, 혹시, 그래서 저는 김치 할 때는 항상 부재료를 혹시 짤때뭘더 넣을 수 있는 걸 준비해놔요. 무나 쪽파 그런 거 아주 좋아요. 김치 재료니까 어차피, 아니면 막 양파도 넣어요. 여기도 양파 안 들어갔는데, 양파 넣어도 돼요. 먹어보니까. 뭐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. 적당히 간 있고 적당히 매콤하고 그래서 마늘을 더 넣고 이제 지금 이제 2차로 들어가요. 마늘을 더 넣고 설탕, 매실 이런 거좀 넣어볼게요. 아, 이거는 집에서 담근 블루베리 청이거든요. 많이 달지는 않아요. 요거 2 테이블스푼 넣어보고요. 단 거는 좀 조심스럽게 넣는 편이에요, 일단. 한 테이블스푼만 설탕 넣어볼게요. 근데 확실히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. 맛이 참 담백하네요. 깊은
맛은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단맛 좀 맞추고 익으면 너무 맛있다는 거. 아, 단맛을 좀 추가해서 맛을 보니까 맛이 또 훨씬 좋아졌어요. 좀 추가로 할 때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해서 살짝 넣어야 돼. 이때부터는 자신감 있게 확확 넣으면 안 돼요. 우리가 매일 김치 똑같은 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배추 한 포기라도 크기가 뭐 두 배씩 차이가 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람을 또 달아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결국은 감으로 하고 맛을 보면서 한다.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먹으면서. 근데 또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이제 입이 간을 제대로 못 봐요. 얼얼해져가지고. 자, 설탕 하나만 더 넣을게요. 한 숟갈, 한 테이블스푼. 네, 넣으면 된 것 같아요. 사실 이 통깨가 뭐 이렇게 맛을 주는 건 아닌데 약간 비주얼이 조금 맛있어 보여요. 먹어볼게요. 이 자체도 맛있다. 가을에만 먹어볼 수 있는 계절 김치 최소한의 양념으로 담가봤는데요. 뭐 이틀 뒤에 익었는데 날씨가 요즘 뭐 따뜻하니까 이틀이니까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예, 익었어요. 그 식감이 너무 맛있고 아무튼 독특한 맛이에요. 고춧가루 빨갛지 않으니까 더 담백하고 자체 식감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정말 맛있어요. 이틀이니까 익었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또 만나요.